대전 지역 최대 다문화 축제인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가 오는 16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 모여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박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와 나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2018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가 9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 행사는 대전 지역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걷고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도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다문화 시대이죠. 대전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일요일 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우리 함께 걸어요. 워크투게더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오셔서 세계 각국의 문화도 체험하시고 각종의 먹거리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더불어 산책도 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나라별 체험 부스에서 선보일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며 막바지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의 마트로슈카 에코백도 있고요. 베트남의 전통 모자인 논나도 있고요. 인디안 목걸이 그리고 꽃으로 만드는 하버리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양하게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들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의상을 선보이는 패션쇼 무대에 설 참가자들은 서로의 동선을 확인하며 옷맵시를 뽐내봅니다. 고향에 그리워서 그리고 아오야이라는 옷 입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아오야이 저기 한국 분들께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일본 요리를 선보인 한 참가자는 자국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 직접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며 장을 보는 참가자는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선보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석하는 거 네 번째가 되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친구랑 같이 삼각김밥 만드는 게 돼가지고 참 보러 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직접 오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일본 맛이 그대로 맛볼 수 있게 판매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 왔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피부색과 언어를 떠나 함께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2018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더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다문화 화합 한마당의 워크투게더를 대전시 그리고 각 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월드 휴먼 브릿지랑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하고요. 통합의 장이면서 화합의 장입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스토리가 있는 세계 문화 기행이라고 하는 부스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이중언어 골든벨에 참여하셔서 또 상품도 함께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체험도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일요일 1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걷고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 2018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